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최근 특검에서 의미심장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작년 1차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 날 최순득 씨와 차명폰으로 통화하면서 독일에 머물던 최순실 씨의 귀국을 종용했다고 말한 겁니다. 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26일, 장시호 씨는 독일에 머물던 이모 최순실 씨로부터 이날 전화가 왔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박 대통령이 자꾸 내 전화를 안 받는다, 내 번호인 줄 알고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으니 언니 최순득 씨를 통해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최순득 씨가 윤전 추행정관의 차명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10여 분간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장 씨는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당시 통화에서 모친인 순득 씨가 사건이 시끄럽게 됐다, 동생 때문에 미안하게 됐다는 말을 건네자 박 대통령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해결될 것 같다고 답했다고 특검에서 말했습니다. 장시호 씨 통해서 두 사람 간의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10월 26일 날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 장시호를 포함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장 씨는 다시 최순실 씨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이 통화 사흘 뒤 실제로 귀국했고 이튿날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